자, 안녕하세요. 낭만입니다. 아, 오늘은 심사랑이 아니고요. 오늘은 천마, 요즘에 천마가 올라올 시기라고 해서 천마를 한번 찾아보러 올라왔는데, 이곳은 천마 보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죠. 예, 저희 경기 북부 지방은 예, 천마 보기가 예, 상당히 힘들어요. 혹시나 그래도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혹시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천마는 깊은 산보다는 야산 쪽을 공략을 하고, 예전에 좀 참나무가 많이 있던 곳, 오래된 참나무 많이 있던 곳이죠. 예전에는 이 잣나무 말고 참나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잣나무를 심으면서 참나무를 다 베버리고 예, 잣나무를 심어서 이런 잣밭 근처 이런 곳, 그리고 참나무가 좀 썩어서 많이 도태된 곳, 이런 곳에 천마가 자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띵 둘러서 한번 천마 산행을 시작해볼게요. 자, 천마 하나 올라왔네요 지금. 자, 이거 총천마구요. 아, 하나뿐이 안 올라왔을까요 지금? 올라온 거 봐서는 이제 그 시작인가 봐요. 이제 요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한번 파볼까요? 아, 사이즈는 괜찮네요. 아, 요거 하나 올라왔으니까 요 주변 천천히 탐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반갑네요. 이제 그 천마 보기 힘든데 그래도 포인트를 제대로 찾았나봐요. 그래도 하나는 보여주네요. 그럼 요 근처로 한번 쑥 수색을 해서 다른 천마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혹시 종마가 있나요? 자, 여기 종마네요. 종마. 자, 요거는 잘 묻어도록 하고. 네, 종마가 작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하나 보입니다. 천마가 뚜뭉뚜뭉 올라왔네요 지금. 자, 여기도 천마가 보여요. 하나씩 올라왔죠 다 지금. 아주 단단한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많진 않지만 좀 발품을 팔면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싹다 이만큼 올라왔네요 벌써. 자, 세 번째 천마 만났고요. 낮은 곳에 이렇게 있네요 지금. 싹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네 번째 첨나 만났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이 주변에 한 군데 많지는 않지만 다니다 보면 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바닥이 아주 단단하네요 지금. 자, 요거 하나 채취했고요. 흙이 단단해가지고 이거 대물인데요. 자, 이건 싹을 안 올린 종마고요. 종마로 사이즈 괜찮아요. 쉽고 대물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천마 계속 산행 와서 여기 뒷산이고요. 그리고 몇 개 없네요. 지금 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없어요. 지금 이거 사이즈 괜찮은 거,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자, 여덟 개 했네요. 키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처음 봤다는 걸로 만족하고요. 비가 온 다음에, 며칠 더 한번 더 와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늘 촌마 개척 사냥에서 꽝은 안 쳤고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